하이 여러분들, 누구입니다. 가장 최근에 훌륭한 님께서 이슈가 됐었던 그 학꽁치에서 아간벌레를 채취를 했었잖아요. 그 친구를 직접 살아있는 친구를 보기 위해서 자연에서 학꽁치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큰 친구를 잡아야 아간벌레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 오늘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짠짠 숨겨왔던 나의 여러분, 저기 수상가옥도 사귀었는데 저쪽에 지금 양말이거든요. 수상가옥이 양에 돌아다니네. 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하루 잘 곳인데 여기 사장님이 이따가 낚시 같이 하면서 아간벌레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올라카 TV 여기 미조리 자대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보이시죠?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학꽁치가 어제랑 그저께랑 뭐 계속 보였다고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학꽁치를 좀 불러 모으기 위한 미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떡밥을 이쪽에 던지면은 애들이 좀 냄새를 맡고 몰리면 그때 낚시를 하는 겁니다. 오,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출렁이는 거. 자, 이렇게 던지면은 좀 유인이 될 거라고 해요. 이렇게. 오케이. 올 겁니다. 제가 뿌렸으니까 올 거예요. 아니, 제가 근데 사실 제가 뭐 낚시 같은 거에도 첫발이 좋거든요. 제가 처음에 잘 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지금 뿌릴게요. 왜 제가 뿌리는데 똑같이 뿌리시는 거죠? 빨리 치우세요. 당신 망쳐놓은 거 내가 지금 메꾸고 있는 거죠. 와, 이거 봐요, 이거. 이야, 너무 맛있겠다. 네? 오늘 이걸로 무말랭이야, 불가사리 말랭이 애들이에요? 불가사리 말랭이는 태어나 처음 들어보네요. 오, 오케이. 냄새. 맛있어요? 냄새 맛있냐고요? 네. 진짜. 냄새는 달라요. 진짜. 맡아봐요, 진짜.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떡밥 던지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데 2시간째 학꽁치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지금 헛떡방님께서 지금 이렇게 낚싯대 한번 던졌는데 아, 지금 큰일 났네요. 이 따뜻한 데 갈까요? 안 나오는데요? 예? 엄청 좋아하네. 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이곳은요 바로 바다 위에 있는 좌대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먹고 자고 낚시도 하고 즐기는 곳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민물에 사는 뱀장어 아시죠? 민물장어라고 보통 알려지는데 그 친구들의 스태미나에 좋아가지고 정력에도 좋다고 알려진 그런 음식인데 이 바다에도 장어가 살고 있습니다. 붕장어라고 하고요. 그 친구도 장어와 같이 스태미나에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 밤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안하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안하구를 잡을 때는 보통 해가 질 무렵부터 이제 야간 낚시예요. 어우, 비둘기래. 갈매기가 많으면 아주 그냥 좋아. 자, 쪼리야. 쪼리 안 물죠? 와, 쪼리 진짜 덩치가 엄청 큽니다. 쪼리가.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쪼리 앉아. 아, 됐어? 자, 이제 물어. 안 돼. 자, 이제부터 낚싯대에 미끼를 껴서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개찌렁이죠? 이게 청개비라고도 하고. 청개비라. 이게 붕장어가 좋아하는 미끼인가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낚시를 해서 이렇게 걸쳐놓는 거래요. 지금 미끼가 지금 총 9바늘인 거죠? 그죠. 지금 3개를 이제 던질 겁니다.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야, 이제 해질녘이라 딱 느낌 좋아요, 여러분들. 오! 와, 저기까지 날아가네. 오! 입지. 와, 진짜 이거 레알이야, 레알. 벌써 입지로 온다고? 네. 이 첫 끝발이 끝발이라고. 한 3번 정도 줬으니까 생겨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 깜짝이야. 방울 달자마자. 야, 이거 방울 달자마자, 진짜. 뭐가 있나요? 와, 야. 올라갔다, 야, 올라갔다. 와! 아, 물고기가 먹긴 먹었나네. 장어 같기도 하네. 어? 어, 진짜요? 진짜요? 낚시 뽑기. 와! 자! 와, 이거 엄청 크네. 몇 센치예요, 이거? 저 정도면 거의 제 것만 하죠. 얇다. 예? 민물장어랑 바다장어가 좀 가격대가 높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잡기가 힘들고요. 특히 양식보다 이제 자연산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진짜 안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사장님께서 여기가 이제 개인 수조예요. 그러니까 잡아놨다가 약간 보관하는 장소인데, 야 사실 저희가 잡는다 했는데 사장님이 혼자 다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 여러분. 아 지금 아직 그냥 먹고 있어. 먹고 있죠. 먹고 있죠. 체크요. 네, 아. 체크요. 네네네. 네, 체크세요. 네, 어 사장님 표정 너무 좋아요. 애기 울어 같아요. 애기. 오, 오, 오. 아이, 막내 왔다. 와, 근데, 왜, 뭐야? 알찼나 보다, 얘. 야, 얘 진짜 크다, 와. 와, 이게 망둑이라고요? 우와. 자, 지금, 배가요, 새로 들어왔어요. 이 위에서 던지면 더 잘 잡힌다 해가지고, 지금 철수하고 다시 던집니다. 있네. 뭐야? 봐봐요, 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네. 아니야, 뭐가 물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그렇군. 조심, 조심해. 조심해. 아니 저 여기 던질라고. 아 앞에 던질라고? 아, 계획 따라 되네요. 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낚싯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세 번째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났다가 또 멈췄다가 딸랑딸랑 소리 났다 그러거든요. 어, 뭘까? 뭐 인질 왔었대. 와, 근데 하늘 너무 이쁘게 찍힌다. 근데 뭔가 이게 휘어 있어요. 뭐가 지금 많이 휘었어요 지금. 와, 뭐야? 아. 바늘 하나에. 아. 아. 와. 나는 또 이거 아래 보고 나 뭐 잡힌 줄 알았어요. 마지막입니다. 어, 좀 무거운데? 그쵸? 네. 근데 뭐가 툭툭 치진 않아요. 와, 팔 아플 정도인데요? 팔 아파요? 오, 왜, 왜, 왜. 뭐야. 아, 이런. 두 마리네. 투사네. 아이씨. 아이. 빵님이 하실 건데 안 하고 안 나오면은 오케이 할게요. 나올 거예요. 아,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쭉 가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쭉 가보세요. 계속 빠르게요. 빠르게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손 보여요. 손 보여요. 와. 뭐야, 아무것도 없어. 와. 갖고 논 거죠? 갖고 놀았네. 아, 잡은 거거든요. 이야, 길다. 이게 이것도 저거보다 훨씬 커요. 여기 근처에서 잡으신 거예요? 여기서. 아,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그때 낚싯대가 되면은 아, 배가 이거네. 예, 네, 바닥이. 그때 낚싯대가 혼자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 냄새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냄새 미쳤다. 잠깐 앉아 계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바지락 좀 넣어서. 이야. 저 바지락도 저거 찍으세요. 저기 어머니 가게에서 아 가져온 이야 신선하겠다. 야, 이건 진짜 신선하다. 와 그냥 바닷물에 바로 풍당이에요. 아, 여러분들 입김 나는 곳인데 되게 맛있어 보이죠? 약간 포장마차 같아요.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먹으시죠. 아 기가 막혀. 어, 맛있죠? 어 진짜 맛있어. 와 파김치. 드세요? 여촌. 이건 이제 안 하고. 어, 안 하고 해요,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좀 다 말은 조금 원래 호들갑을 해야 하거든요. 와. 진짜 초밥 나. 진짜 맛있죠. 진짜 초밥인데. 어, 와사비.